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각틀을 만들 때 용접에 의한 열 수축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열 수축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 시간에는 용접 방향과 열 수축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각과 둔각에 대해서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각틀을 용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안쪽 방향으로 용접해 볼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깥쪽 방향으로 용접해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용접 순서. 용접 순서를 결정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번을 용접한 후에 대각선 방향을 용접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안쪽 방향으로 용접했을 때 대각선 두 곳을 용접하면 이렇게 됩니다. 열 수축에 의해서 대각선 방향의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쪽 대각선은 길어지고요. 바깥쪽 방향으로 용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각선 길이가 길어지고요. 반대편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접 순서를 결정하실 때에는 대각선 방향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실험을 위해서 크기가 같은 사각틀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용접 순서는 시계 방향으로 1, 2, 3, 4. 둘 다 똑같은 순서로 용접해 보겠습니다. 용접하기 전에 대각선 길이는 이렇습니다. 466mm. 반대편 또한 466mm. 하나는 안쪽 방향으로 용접해 볼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깥쪽 방향으로 용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접이 끝난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기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는 조금 높은 전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안쪽 방향 용접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바깥쪽 방향 용접입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남아있는 열은 완전히 식힌 후에 수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안쪽 방향 치수입니다. 465mm, 467mm. 그 다음은 바깥쪽 방향 치수입니다. 466mm, 466mm. 물론 둘 다 미세한 변형은 있을 겁니다. 수치상으로 확인했을 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쪽 방향으로 용접했을 때 조금 더 많은 변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직각자를 사용해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바깥쪽 방향으로 용접했을 때 각도의 차이는 아주 작습니다. 이번에는 안쪽 방향 용접. 안쪽 방향으로 용접한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쪽 방향으로 용접할 때 용접열에 의한 열 수축이 많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각 틀을 만들 때에는 바깥쪽 방향으로 용접하는 것이 열 수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도 예각과 둔각에 대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이 많은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열 변형에 대한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사각 파이프, 앵글, 잔넬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